대충 아시겠지만 중간 인사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최정희 교감선생님께서 경일 여고 교감으로 2학기에 가시게 되었습니다. 너무 1년 동안 깊은 정을 주셔서 아마 분명히 마이크를 잡고 우실 겁니다. 울 때는 그냥 울지마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한번 인사 들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예, 제가 이 자리에서 근무한 지 딱 1년이 된 것 같습니다. 부족한 사람인데 교장 선생님의 따뜻하신 가르치심과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이고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도움 덕분에 감사하게 잘 행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. 눈물이 나는데 제가 어디에서 근무하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눈 이 따뜻한 나눔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처럼 학생들의 사랑과 격려로 항상 잘 지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늘 매일매일 행복하시기 기도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대구 제일고등학교가 날로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10년 이상 근무하시고 1년 동안 저를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고 이 교무실 분이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. 애썼습니다. 갑니다. 아들 새로운 교감쌤을 제가 이 자리에 소개하겠습니다. 아마 1학기 때 늘 교문과 중식시간, 석식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했던 우리 사회를 담당했던 김진권 선생님입니다. 오늘부터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명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. 김진권 교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. 제가 1학기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제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는 모습에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곁에는 65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. 우리 선생님들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시는 선생님이라고 자부합니다.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손을 내미시면 우리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또한 이 대구제일고등학교가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여러분 후배가 들어오고 싶은 그런 학교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구제일고등학교가 자랑스러운 모교육을 이렇게 함께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상 말씀 드리면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훌륭하신 선배님, 후배님들과 함께 근무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이 자리가 교장 선생님의 교육처장인 행복한 교사 교무실, 그 다음에 학교역이 신장되는 학교 만드는데 여러 선생님과 함께 협조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대적인 이 화두가 소통인 것 같습니다.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교감이 되도록 해서 교감 잘하는 교감이 되도록 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